자, 안녕하세요. 이제 14주차 다음 주면은 종강이죠. 영상을 어느 정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4주차. 오늘은 3D 이 애프터 이펙트 내에서 3D 기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략하게 예제 파일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여러분들 작업을 써도 되는데 3D 부분만은 좀 특이하게 복잡할 수가 있어서 나이스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죠?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만들면은 컴포지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하면 나이스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1, 2, 3, 4, 5, 6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뭐 아이고 컴포지션을 열어보면 이렇게 있겠죠. 차곡차곡 쌓여 있겠지.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이 컴포지션을 작업하는 게 아니라 컴포지션을 만듭시다. 1920x1080으로 해서 7초 정도.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나이스. 댄스. 주사위를 만들어 볼게요. 자, 주사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3D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1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내려봤어요. 1이라는 이미지가 XY축이 있는 트랜스폼을 보면 포지션 있죠? 포지션의 이 앞에 값은 X, 뒤에 값은 Y, XY가 있어요. 3D라는 건 2D는 뭐예요? 2D? 2D는 디멘션 방향이 XY 두 개만 있다는 거예요. 3D는 간단해. XY, Z까지 있는 거. 이게 3D가 되겠죠. XY, Z, G. XY, G가 있는 게 3D가 될 거예요. 활성화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뭐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주사위 모양 있죠. 3D 레이어. Allow this layer to be main. Plated in three dimensions. 이것만 켜줘도 그대로 3D가 되죠. 포지션에 X, Y, Z 값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로테이션도 X, Y, Z 쭉쭉쭉 늘죠. 다시 끄면은 줄어들고. 이거 하나로 3D 기능을 활성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보내냐인데, 지금 이 컴포지션 창에 보면은 이거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했을 거고, 뭐 레인지도 얘기했을 거고, 뭐 토글 마스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카메라를 보고 있느냐랑 내가 어떤 뷰를 보고 있느냐. 3D를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부터는 뷰를 여러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보는 게 4뷰죠. 네 방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탑, 위에서 본 거, 프론트, 앞에서 본 거, 라이트, 오른쪽에서 본 거. 액티브 카메라는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이거. 지금 보면 액티브 카메라는 지금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프론트 뷰랑 같아요. 카메라는 사실 레이어 뉴 하면 이게 카메라를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톱뷰 위에서 본 모습, 프론트 앞에서 본 모습, 라이트 오른쪽에서 본 모습, 액티브 카메라 지금 프론트랑 같죠. 그래서 얘를 바꿔줄 거야. 지금 프론트를 선택하면 밑에 4뷰 옆에 톱이라고 돼. 프론트를 선택하면 프론트, 톱을 선택하면 톱, 라이트를 선택하면 라이트, 액티브 카메라는 액티브 카메라로 돼 있죠.
그래서 커스텀 뷰로 바꾸시면 이렇게 약간 퍼스펙티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쵸? 각각의 비율도 다 따로 있고요. 자, 포지션 한번 볼게요. 포지션을 선택하면, 자, 이 초록색과 빨간색 화살표는 X축, Y축이에요. 그쵸? X축, Y축. Right, 오른쪽에서 볼 때는 변화가 없죠? 그쵸? 오른쪽에서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반대로 위아래로 올리면 위아래로 올렸다 내리면 탑뷰에서는 변화가 없겠죠? 여기서는 변화가 없죠. 자, 그럼 Z축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뒤로 움직이겠죠? 그쵸? 그렇죠? Y축 위에서 봤을 때, 탑에서 봤을 때, 프론트에서 봤을 때. 뷰들은 그때그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에서 보는 게 편하다. 나는 레프트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쵸? 각각 축마다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여기서 3D 기능을 꺼버리면 갑자기 모든 뷰가 똑같아지겠죠. One view. 그쵸? 이게 그게 다른 점이에요. 3D를 켰을 때와 껐을 때. 3D를 켰을 때는 로테이션도 세 방향의 로테이션이 있겠죠. X축 로테이션, X축을 기준으로 한 로테이션, Y축을 기준으로 한 로테이션, Z축을 기준으로 한 로테이션. 그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뷰를 항상 보는 법은 4뷰, 커스텀뷰, 프론트, 레프트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서 로테이션 값을 조절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로테이션 툴을 이용해도 로테이션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게이 오리엔테이션과 X, Y, Z 이게 두 개를 같이 작업해 주면 헷갈릴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두 개가 같은 방향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복잡해지면 안 돼요. 오리엔테이션만을 위주로 만질지, XY축의 로테이션 값을 만질지. 그 당연히 오프셋 값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모든 게 전부 키프레임 설정이 가능하고, 그 키프레임은 또 가속 속도에 대한 조절이 가능하죠. 아이고, 더블 클릭을 했네. 여러분들이 다음 차시는 다이스,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만드는 방법은, 자, 다 치우고 다시 파일들 1, 2, 3, 4, 5, 6을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그쵸? 그리고 1번 레이어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전부 다 3D를 켜야 되겠죠, 일단. 3D를 켜면 전부 다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쵸? 자, 1번을 기준으로 해서 2번 레이어를 오른쪽에다 배치를 할까요? 2번 레이어를 오른쪽에다 배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레이어를 선택해서 일단 오른쪽으로 빼냅시다. 그쵸? 중심 가운데로. 그리고 이게 무슨 축이지? Y축. A축 로테이션으로 앉아서. Y축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돌려버리면 되겠죠. 그쵸?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 커스텀들을 보면 알수 있죠. 돌릴 때 아예 구체적으로 90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을 선택해. 3번 레이어를 또 왼쪽으로 뺄수 있겠죠. 3번 레이어도 로테이션 무슨 축이죠? Y축. Y축을 이용해서 3번 레이어의 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치를 직접 집도라고 입력하면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1번 레이어를 앞쪽으로 빼줘야 되겠죠? 포지션에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컨트롤 Z, Z축으로, 앞쪽으로. Left View와 Custom View를 잘 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4번. 2번은 됐고, 이제 4번 레이어를 어떻게 하나요? 뒤로 밀면 되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Z축이었어요. Z축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쑥 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5번 레이어는 일단 돌려야 되겠죠? 로테이션. 이번 레이어를 돌립니다. X축 중심으로 탑뷰에서 바로 O라고 보이면 되겠죠.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90도로 하고 위로 올려야 되겠죠. 자, 커스텀 뷰에서 얼추 되죠?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2가 좀 잘못됐네요. 그쵸? 이번에 로테이션이 잘못됐네. 마이너스 90이 돼야 되겠네. 그쵸? 마이너스 이게 끝일까요? 다운 뷰를 보면 알수 있겠죠? 탑, 버텀을 보니까 6번 레이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6번 레이어를 밑으로 포지션 6번 레이어의 높이를 내려줘야 되겠지. 근데 내리기 전에 돌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로테이션. 아이고, 잘못 돌리고 있네요, 계속. 아, 포지션이었구나. 미안합니다. 로테이션 무슨 축일까요?
Z축이 되겠네. Z축으로 해제. 그잘 모르겠으면 돌려보면 돼요. X축이네요, X축. X축으로 돌리면 60도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쵸? 직접 내려도 됩니다. 내려주면 자, 이렇게 주사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